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0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무알콜 맥주 4종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4가지 무알콜 맥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칭따오 논알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네켄 무알콜 맥주, 하이트 제로, 마지막으로 카스 국내 생산 맥주 2가지, 수입 맥주 2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20 채널이 그동안 몇 가지 무알콜 컨텐츠를 좀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아니요. 모르겠어. 어제 먹은 메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무알콜 샴페인 했었고. 맞아. 위스키. 맞아, 무알콜 위스키. 정말 최악이었죠, 그거. 아직도 자다가 그 맛이 떠올라서 깰 정도예요. 형, 사실 저희가 무알콜 맥주를 먹을 일이 진짜 많이 없기는 해요. 무알콜 맥주를 먹을 바에 맥주를 먹는 걸 더 선호를 하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맥주를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죠. 그치, 논알콜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맥주는 그래도 말한 것 같은데 다른 술에 비해 제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무알콜 카테고리 중에서. 맞아. 맛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무알콜 맥주를 경쟁하듯이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성장세가 무알콜 맥주가 엄청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해요. 논알콜이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도 한풀 꺾인 것 같아. 아, 그래? 뭐 한순간에 인기지 않았나, 그냥 패션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요새는 또 하이볼이 인기잖아. 분명히 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되게 많은 종류의 논알콜 맥주를 편의점에서 많이 봤는데 그 생각으로 갔는데 종류가 없는 거 그치? 그치 많이 없게. 그래서 없긴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모은 게 요거 4개예요. 전에는 한 군데서 막 5-6개 뭐 그 이상씩 종류의 논알콜 맥주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만큼 인기가 줄었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하이볼이 막 진짜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무알콜 맥주가 인기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사실 무알콜 맥주를 마실 일 자체가 없고, 그렇다면 이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술을 마시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술을 못 먹는 상황이 됐을 때 마시는 건데, 사실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되겠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무알콜 맥주를 먹는 사람은 뭐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임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 외에 논알콜 맥주가 맛있어서 마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형, 제 주변에는 그래도 좀 맛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0대가 나이가 넘어가면서부터 강제 자기관리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운동을 하거나 헬스가 끝난 이후에 좀 무알콜 맥주를 찾는 거를 저는 SNS 피드를 통해서 조금씩 보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무알콜 맥주를 마셔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이 무알콜 맥주를 마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미리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그래도 좀 먹을 만한지, 술과 가장 가깝게 잘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마셔볼 술은 하이트 제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형 그래도 우리나라 그 무알콜 맥주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특이한 점은 올 프리라고 써 있습니다. 칼로리 프리, 알콜 프리, 마지막으로 슈가 프리였나? 부담님. 네, 이렇게 세 가지가 프리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근데 18.8칼로리라고 써있는데. 그래, 칼로리 있겠지 뭐. 근데 무칼로리라고 써있잖아. 이건 뭐지? 자, 그러면은 바로 맛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약간 그 과실향 같은 게 있어요. 오렌지나 감귤류의 느낌이 엄청 많은데 쓰지? 나만 생각해가지고? 아, 저도 좀 그 생각했어요. 거기에다 센 탄산감이 착 같이 들어오면서 쓴맛을 좀 더해줘요. 이게 뭔가 알코올의 쓴맛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가루향 먹었을 때 혀에 쓴맛 남잖아요. 맞아. 그렇게 쓴맛이 남아요. 좋지는 않아요, 그 느낌이. 알코올과 홉에서 나오는 그런 과실향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인위적인 약간 과실향 같은 게 좀 들어있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거든요. 그런 말한 홉의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한 시트릭한 느낌이 올라오긴 하는데 홉처럼 그 쓴맛과 뒤섞여서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하이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크리스피한 질감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미묘하게 살리긴 했어요. 근데 뭔가 맛이나 이런 전체적인 힘에서 엄청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향은 무슨 그런 풍선껌? 맞아. 풍선껌 냄새 같은 게 좀 맛이나 향에서 그런 뉘앙스가 살짝 올라오긴. 근데 그 풍선껌이요, 인위적인 풍선껌 향이지. 하이네켄 논알콜 맥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형, 약간 요거를 많이 먹긴 하더라 요새. 먹어보면서 사람들이 왜 좀 많이 먹는지. 너 그래서 깔맞춤했냐? 하이네켄이랑? 하이네켄 같이 먹어보도록 하죠. 향은 그럴싸해.
와, 형 엄청 다르구나. 이게 무알콜 맥주가 다 맛이 원래 맥주 마셨을 때처럼 은은하게 남는 산미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 형 얘 좀 많이 맥주 같다. 우리 가게에서 하이네켄 생맥을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네켄을 많이 엄청 먹었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기존 하이네켄을 따라놓고 마시다가 시간이 막 지난 거 있잖아. 몇십 분 흐른 거. 그 느낌이에요. 고소한 보리 향도 엄청 잘 올라오고, 끝에 하이네켄의 그런 시트릭한 느낌도 오렌지 느낌이나 이런 고수 느낌까지 잘 올라오고. 저는 사실 이 무알콜 맥주 컨텐츠를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요, 맛이 좀 다 비슷비슷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 기업들을 뭘로 보고 확실히 맛은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맥주 같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카스 제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갑자기 하이트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사실 카스가 좀 대세 아니에요? 그래? 원래 보면은 신기하게 비타민C가 38mg이 들어가 있대. 괜찮네? 건강까지 생각해준 그런 맥주가 그럼 아닌가. 그럼 이거 한 13캔, 14캔 먹으면 비타500이네? 카스 논알콜 먹어보도록 하죠. 얘는 좀 되게 특이하네. 맛이 그리고 왜 이렇게 셔요, 형? 비타민 때문에 그런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난 카스 먹을래, 이거 먹으려면 이거 먹을래. 왜? 아, 맛있어. 이 뭔가 비타민과 형이 맛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주로서 어떤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확실히 이것도 뭐 완성도가 높은 느낌은 아니고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네켄은 뭔가 일맥상통하게 이어졌는데 하이트랑 카스는 조금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카스 원래 이 무알콜이 아닌 맥주를 먹었을 때도 카스. 카스에서 느껴지는 철분 같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이걸 먹으면서 놀랐던 게 그런 부분을 살짝 구현을 해놨어. 약간 그런 철 냄새 같은 살짝 그렇게 나거든요. 그 뒤에 오는 맛을 말하는 거야? 네, 입에 머금었을 때 그런 향이 좀 탁 하고 올라와요. 그런 느낌을 구현해놓은 것까지도 좋은데 그거 빼고는 맥주라고는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가공된 단맛이 되게 강하게 밀고 들어와요. 약간 인위적이라는 느낌?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칭따오 논알콜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요게 요새 좀 대세긴 하죠. 그래?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 그런가? 선택지가 없더라고. 지금 다른 것 중에서는 형 거품이 가장 그래도 잘 올라오는 것 같아. 앞에 세 개 애들은 바디감이 되게 떨어졌어요. 바디감 있고, 그리고 완전 시작부터 앞에만 뭔가 쳐주고 뚝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좀 유일하게 입안을 가득 채워줘요. 입안에 남는 잔향과 맛이 엄청 잘 남아있어요. 맥주를 먹었을 때 애프터랑 가장 흡사하지 않나. 저는 약간 이 뒷부분이 오히려 저 하이네켄이 더 맥주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요거는 약간 이제 개인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얘도 맛있어요. 진짜 형 말대로 입에 넣었을 때, 입 안에 머금고 있을 때 굉장히 맥주라는 느낌을 잘 주는 느낌이고,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 근데 형 얘도 약간 쓴 느낌이 있긴 하다. 뒤에 좀 쓴 느낌이 와요. 칭따오도 진짜 다르긴 하네요, 다른 것들하고 먹어봤을 때. 근데 왜 취하지? 나 빨개지지 않았어? 안 빨개졌어요. 그래? 이 쓴맛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맥주라는 눈속임을 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하나의 장치 같기는 한데 호불호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저 생각은 하거든요. 그치, 이거를 인공적으로 내서 그런 건지 조금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한번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인 순위 어떠셨나요? 너랑 나랑 오늘 똑같을 것 같지 않냐 이제? 뭐 하나 정도는 갈릴 수 있다고 봐. 1등. 그러면 맞아. 2등, 3등, 4등, 그지? 요렇게 저희는 딱 추천해주고 싶어요. 형이랑 나랑 오랜만에 이게 맞았네. 맥주는 잘 맞네, 우리가. 근데 형 그만큼 되게 신기하게 네 가지가 완벽하게 다른 느낌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랑 나랑 고민 없이 정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 좀 뭐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차이가 극명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오리지널을 구현을 잘했어요. 하이네켄은 부정적인 느낌도 없었어요. 아쉬움이 있다였지 뭔가 이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완성도가 높았고, 1위하고 2위는 사실 어느 정도 취향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 3, 4위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맥주라고 느끼기는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20편과 함께 무알콜 맥주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인사할까요? 안녕.